나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부르셨습니까, 승상? 조인, 지난번 싸움에 복수를 하고 싶겠지? 그렇습니다, 승상. 조인, 당장 군대를 이끌고 유표를 공격하라. 형주를 함락시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네, 명을 받겠습니다. 승상, 이번엔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기필코! 조조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조조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니 걱정 마십시오, 주공. 여보, 채모 장군을 믿고 몸조리 나세요. 부쩍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조조를 걱정 말라고? 한심한 소리. 조조의 장수 한 명만 와도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주공, 우리 형주는 손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아버지인 손견도 우리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손권은 기회만 되면 형주를 노릴 것이다.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유비공은 뭘 하고 있느냐? 내 첫째 아들 유기와 함께 있는가? 당신은 언제나 첫째 아들만 챙기시는군요. 몸이 약하고 우유부둔한 첫째 유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유종은 신경도 안 쓰시나요? 유기는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아니요.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잘 생각해보세요. 병들고 약해진 당신을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누군지. 가요, 오라버니. 이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군. 유비의 힘이 필요해. 영채! 장비님, 대단해요. 순식간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마을에도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겠군요. 이까짓건 내가 하면 하루면 끝났지. 어때, 유기공자?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네? 저는 어림도 없을걸요? 주, 뭐하냐? 땅의 상태를 보니 백근을 초과하는 마차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해요. 애써 만든 길이 망가질걸요? 초과? 그건 뭐게? 초과는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수보다 큰 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5 초과의 수는 5보다 큰 수인 6, 7, 8 등이지요. 예를 들면 2명이 탈 수 있는 마차에 3명이 타면 인원 초과라고 하지요. 또 장비 아저씨가 먹을 수 있는 밥 양은 세 그릇인데 네 그릇을 먹으면 정량 초과라고 해요. 정량 초과라니? 나한테 그딴 건 없다. 열 그릇도 먹을 수 있다고. 그건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넓이 10자 미만의 마차만 지나가게 해야겠네요. 미만? 점점 더 어려운 소리만 늘어놓는군. 미만은 초과와 반대로 기준이 되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수보다 작은 수를 말해요. 5 미만의 수는 5보다 작은 수인 4, 3, 2, 1 등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생활비는 100량 미만으로 써야 한다라거나 시험 성적이 70점 미만이어서 재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에 쓰이지요. 100량보다 적게 쓰라니 턱없이 부족해. 재시험이라니 무조건 싫어. 70점이라도 맞아야지. 아니 그런데 형님은 어딜 가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유비님은 요즘은 하루 종일 서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사? 그런 서생이 뭘 할 줄 안다고. 칼도 들지 못할 것 같은 팔이던데. 그 녀석이 형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인재인 거야? 유비는 어디 있는가? 누가 우리 형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남의 땅에 와서 신세를 지고 있으면 그 보답을 하라! 우리가 아니면 갈 곳도 없이 떠돌아다닐 주제에! 이 녀석이! 장비님, 싸우시면 안 돼요! 최장군님, 어떤 일로 유비님을 찾으시나요? 강하 지방에 도적이 나타났으니 밥값을 하려면 그들을 잡아오라! 뭐? 우리 보고 도적을 소탕하라고? 형님, 아무래도 채무의 술수 같습니다. 아닐세, 백성을 위해서라도 도적은 잡아야지. 형님, 서사한테 도적을 잡아오라고 하슈. 시끄럽다, 고귀한 분을 그런 곳에 쓸 순 없다. 아니, 형님, 그럼 우리는 고귀하지 않다는 말이오? 나는 싸구려? 닥치는 대로 약탈해라! 유표군 따위야,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같이 뛰어난 도적들한테는